안녕하세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사전에 메일로 보내드린 초대장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하기 전 유의사항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드렸듯이 음성 채널을 클릭해 사회자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체크해주세요. 만약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현재 이 방 안내 데스크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세요. 안내드렸듯이 음성 채널을 클릭해 사회자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체크해주세요. 만약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현재 이 방 안내 데스크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세요. 안내드렸듯이 음성 채널을 클릭해 사회자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체크해주세요. 만약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현재 이 방 안내 데스크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세요. 채팅 채널 중 뉴스피드에서는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하지만 공연인 만큼 사담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연이 끝나기 전까지는 디스코드를 나가지 말아주세요. 공연 종료는 음성으로 안내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연의 배경 설명이 담긴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우주기관 KSO입니다. KSO는 우주비행사 송우주 씨가 알아낸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세 분을 모셨으며 여러분은 극비리의 판정단으로 초청되셨습니다. 그 전에 우선 이번 탐사에 참여한 소우주 중령의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우주사령부 소속 소우주 중령입니다. 우주사령부는 2023년부터 명왕성의 여섯 번째 위성 아스포델루스로부터 의문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신호의 정체를 추적하고자 총 15년의 장기 탐사 작전 안녕을 계획했습니다. 아스포델루스에 도착하여 태양계 밖에서 온듯한 생명체를 만났습니다. 6개월 후 지구에 대한 정보가 담긴 금제 음반을 외계 생명체에게 전달했습니다. 탐사 중 아스포델루스와 외계 생명체 관련 샘플을 획득했으며 연구 데이터를 지구에 전송했습니다. 예정보다 5년 일찍 지구에 복귀한 사실은 도착 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탐사선 내부 시계에 의존하여 약속된 탐사 일정을 충실히 완수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지구 복귀 후 생성된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이었으며 우주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숨기거나 보탬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주님의 남기신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중령 주치 하준성님, 데이터 연구원 조경식 박사님, 전담 심리상담가 김소민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우주 중령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판정단 여러분은 회의 주제에 관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하준석 의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군항공 우주의료원장 하준석입니다. 소중령이 지구에 도착 후 진행한 기본 신체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주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우주비행사들은 동맥질환, 골밀도 상실, 시력변화, 혈당조절 실패 등의 문제를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구에 귀환한 뒤 한동안 누워있거나 휠체어에서 생활하죠. 하지만 소중령은 뇌파, 근육, 신경 등이 일반인의 수치와 동일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일반인보다 더 건강한 수치를 보였는데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보고된 적이 없는 결과입니다. 네, 하준석 주치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경식 데이터 과학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남북협력 화성 탐사 작전에서 팀장을 맡아 데이터 검증팀을 이끌었던 서울대학교 데이터과학과 교수 조경식입니다. 이번 탐사와 관련하여 KSO로부터 자료의 진위 판정을 부탁받아 우선적으로 블랙박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에 기재된 시간과 연구 결과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의 조작 여부와 데이터 오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령의 주장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외계 생명체와의 만남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현재까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조경식님 의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자 김소민님의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상담심리학회 김소민입니다. 우선 내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 내용 녹음본, 녹취록, 상담일지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상담윤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내용들만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주 2회 50분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총 5회의 상담을 완료했습니다. 내담자의 가장 큰 특징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증상을 보인다는 건데요. 원인이 되는 사건을 특정하기 힘들지만 현재 암흑과 고요함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아 장시간의 고독이 큰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에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이제 소우주 중령이 아스포델로스에 다녀왔고 외계 생명체를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투표는 불가능하며 신뢰가 가는 쪽으로 소신 있게 한 표 부탁드립니다. 결과를 집계 중에 있습니다. 잠시 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하고 돌아와 다음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세션으로부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두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차 세션은 심리치료사 김소민님의 상담 보고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7회차 상담을 마쳤습니다. 소우주님은 우주 탐사 이후 본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처들을 몸 구석구석 발견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단순히 멍 같은 게 아니라 찢어졌다가 암운 흉터나 딱지가 생긴 상처들을 발견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잠들었던 곳과 전혀 다른 곳에서 깨는 경우도 있다는 말도 했어요. 실제로 수면 실험을 권유해서 진행했는데 잠에 든 지 1시간 정도부터 10여 분간 돌아다니다 침대에 다시 앉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PTSD의 일환으로 몽유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권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외계 생명체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조심스럽지만 기억 조작 또는 신체 실험을 당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소중령이 우주사령부에 5년간 보낸 외계 생명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외계 생명체는 문어 정도의 지능을 보였습니다. 그 위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생물이 인간을 상대로 기억을 조작하거나 신체 실험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과학적 증거인 샘플의 부재로 이 보고서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이번에는 정밀 신체 검사 결과인데요. 눈에 띄는 것은 3D 뇌 지도 분석 결과예요.
소중령의 3D 외지도를 보면 우주에 다녀오기 세 달 전과 현재 전두엽의 뉴런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보시겠어요? 인간의 뉴런은 청소년기 이전에 대부분의 성장을 멈춥니다. 그 이후 일부 쇠퇴하고 발달하기는 합니다만 지금처럼 완전히 구조가 바뀌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론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외계 생명체의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하준성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KSO 측에서 회의 끝에 소우주 중령의 가족분을 모셨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소우주 중령이 이런 논란에 휩싸여 굉장히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을 전하셨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우주와는 부부관계이고 우주가 프로젝트로 떠나기 전에 10년 이상을 같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와 생활을 하면서 우주와 조금 어색하다고 느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긴 우주 비행의 영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10년 동안, 아니 15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다른 분들보다 관계가 훨씬 오래된 제가 우주 씨에 대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우주를 몰아가는 것 같아 속상하네요. 속상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이번 회의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소중령이 우주에서 기억조작 또는 신체 실험을 당했는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단 분들 투표해주세요. 모두 끝났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세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회의에는 특별한 분까지 모셨습니다. 심령술사 박영심님입니다. 이분은 국내의 많은 프로그램에도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겠네요. 박영심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몇십 년 전 사진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도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 본 적 있죠? 테레비 많이 보는 사람은 알 거야. 방송에도 몇 번 나왔고 연예인들 운세 봐주고 최면 치료한 바로 그 심령술사 박영심이에요. 다들 익숙하죠? 아니, 잠시만요. 여러분들 운명, 최면, 심령술 이런 게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방송에 나오는 것이 전부 진실은 아니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셈입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면요법이라는 게 여전히 학술적으로 논란이 많은 분야인데 저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진 모르겠지만 국가기관이라는 곳에서 어떤 과정으로 전문가를 섭외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이렇게 아무나 자문위원으로 초대될 수 있는 곳이었다면 제 전문성까지도 의심받을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알겠으나 최면은 심리학적으로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에 따르면 박영심님도 충분히 소중령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되어 모셨으니 지나친 불쾌감 표현은 자제해주세요. 박영심님 계속 해주시겠어요?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내가 소중령한테 최면을 걸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소중령의 우주 탐사 당시의 기억이 희미하긴 했어도 최면을 통해서 어렵게 당시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면서 거부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무의식이 되새기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S 뭐였더라? 아스포델루스요. 어, 맞아요. 에스포딜리스. 고마워요. 거기서 폭력에 의한 깊은 고통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 여기서 최면요법과는 별개로 나는 평행우주 속 인간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중령의 평행우주 자아랑 연결을 해보려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지. 현 세계와 평행세계의 자아가 끊겼다는 건 이 사람이 탐사를 떠나기 전 인물과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주 배우자입니다. 먼저 명백히 존재하는 한 사람의 정체에 대해 마치 사물을 분석하듯이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소우주씨 가족으로서 지구 귀환 이후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함인지 의심이 가네요. 꾸준히 말하지만 그가 저와 함께 나눈 과거의 추억이나 서로만 알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우주 씨, 맞습니다. 저 혹시 과거에 대한 기억 외에 배우자와의 유대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나요?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인다거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소중령은 전두엽 뉴런에 특이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몇 번이나 말씀드려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방금 최면 같은 거 안 믿으신다면서요. 기사에 사진 찍힌 건 보셨나요? 타로, 점은 왜 보러 다니시는 건가요? 앞뒤가 안 맞으시잖아요. 게다가 당신, 기사 보니까 의사 자격도 부족해 보이는데 여기 계속 있는 게 불쾌하네요. 이런 사람한테 우리 우주가 몇 년 동안 진료를 받았다니.
정말 아무도 믿을 수가 없네요. 배우자분 회의 중에 인신공격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준성님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명을 해주셔도 되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셔도 됩니다. 제 자격이 의심된다는 기사는 의사협회 측에서 인터뷰를 한 후에 기사를 낸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제 역할에 임한다고요. 그런데 의사협회는 제가 이 회의에 참여한 것이 불만인가 보네요. 모두 모함이에요. 그 전에 짚고 나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회자분. 사회자님. 네,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자문단이 고르려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회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은 질문은 회의가 끝나고 위원회에게 문의 바랍니다. 상관이 있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우리나라 우주과학의 발전을 위해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학문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 회의는 가면 갈수록 제가 생각한 거랑은 다르게 흘러가는 것 지금 같습니다. 지금 제 얘기 하십니까?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비난할 자격은 없어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네요. 이만 나가겠습니다. 아, 교수님이 나가신 관계로 김소민님 발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9회차 상담에 접어들었고 단기간에 상담밖에 진행하지 못했지만 상담을 진행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성격이 크게 바뀌는 모습을 보였어요. 초반에는 상담에 온전히 집중하며 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는 태도였는데 점점 저한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퉁명스러운 대답만 한다거나 상담 자체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자님, 오늘 아침부터 우주가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우주 소재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주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 거죠? 우리 우주 어떻게 된 건 아니겠죠? KSO는 현재 상황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외부와의 인터뷰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발견되기까지 세션을 무기한 연기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차후 일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에 대한 정보를 유출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명심해주세요. 소우주 중령이 실종됨에 따라 작전 안녕에 관한 세션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3차례 진행된 세션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소중령과 아스포델루스 탐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션이 중단됨에 따라 한국우주기관 KSO는 소중령의 행방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소중령에 대한 수색을 진행 중이며 다탱 내부에서는 유언으로 보이는 소중령의 메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메모에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희생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더 이상의 비밀은 말할 수 없다. 이건 거대한 사기극이다 등 알 수 없는 말들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관심인 작전 안녕에 대한 조사가 중단되자 인터넷에서는 세션에 관한 많은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모집되었던 판정단을 사칭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소중령에 관한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KSO 측에 진실을 밝히라며 요구하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APM 뉴스 강수정 기자였습니다. 공연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관람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유롭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히 가세요.